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 상근님도 오셨고 안녕하세요. 아, 고상근님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깔롱깔롱님 안녕하세요. 은하님 안녕하세요. 또안 오신 분 계세요? 오늘 제가 뭐할 거냐면요. 커뮤니티 공지 보셨겠지만 오랜만에 힐링 방송을 해볼 거예요. 개인 상담은 지금 여기 위에 보이시죠? 제 화면에 지금 노란색 보이시죠? 거기 보시면 상담 강의 문의 제 연락처 보내는 게 조금 부끄러워서 카카오톡 아이디만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카페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거기 가시면 상담 신청 게시판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되시고 상담 강의 문의는 저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시면 통화 원하시는 분은 번호 교환 후에 전화를 따로 드릴 겁니다. 방송 중에는 제가 답을 가급적 드릴 것 같아요. 방송에 집중해야 하니까. 자, 너무너무 오랜만이죠. 지금 조명도 샀고, 그리고 노트북에 마이크랑, 그리고 캠으로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게 됐어요. 이걸 하고 싶어서 1년을 기다렸어요, 제가. 여유가 너무 안 나서 지금 소원 풀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도 지금 제 전체 화면으로 해서 채팅창 올라가는 이런 전형적인 방식도 해볼 거지만 제 컴퓨터 화면에서 여러분들 주역 이렇게 연습장으로 하지 말고 컴퓨터 화면 전자칠판에서도 보여드리는 방식 중간중간 진행해볼 거예요. 오늘 말고 다를 때. 오늘은 그냥 테스트. 오늘은 그냥 목소리 잘 나가는지 그리고 제 화면이랑 이런 거잘 연동되는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채팅창 올라가죠? 예, 아까까지 이거 세팅했어요. 아, 고마워요. 저도 신나요, 지금. 예,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건데 못해가지고. 웬만하면 이런 설정 같은 거는 다른 사람한테 막안 물어보는데, 1시간 직전까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채팅창 연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 이거 채팅창 연동 안 되나? 내가 뭐 다른 거 보고 있나? 소스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알만한 분한테 또, 신뢰를 무릅쓰고 질문했죠.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거를 되게 좀 미안해하는 스타일이라, 왜냐면 제 스스로 검색을 통해서 다 스스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분께 좀 죄송하네요. 근데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도우미라는 거 되게 편한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깔았어요. 아, 오셨다. 제가 기다리는 분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못뵌 분들 많이 들어오셨네. 깔롱깔롱님 밑에 김시환님 안녕하세요. 김양규님 안녕하세요. 소피아님 안녕하세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에요. 아, 근데 제가 아, 그런 거 있다니까 진짜. 아, 또또 또 메시지 왔다. 얻고 자면 빨리 물어서 얻어야지. 아, 알겠습니다. 이 개념 버릴게요. 고맙습니다. 도움 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제가 어느 분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훌륭하신 분이 계세요. 자, 오늘 방송 방식은 기존 방송하고 똑같아요. 이제 이건 점사로 보는 건데, 여러분들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사주도 마찬가지.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사주는 개인정보가 오픈되는 거라 제가 이 힐링 상담 진행하기가 힘들어요. 몇번 운영을 해봤는데, 그래서 혹시 처음 오셨는데 사주 상담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개인 사주 상담은 이 채팅창 안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몇 년, 몇월, 무슨 일, 뭐 무슨 시에 태어났는데 제거좀 봐주세요. 이거는, 여기서는 제가 답변 자체도 안 드릴 뿐더러,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저답안 드릴 거예요. 그건 그냥 개인 상담 받으세요. 제가 오늘 해드릴 거는요, 요거. 늘상 하는 거, 주역, 개인정보 필요 없는 거.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 개인 상담 내용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채팅창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 블로그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이런 데서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인의 개인 상담 이야기들. 굉장히, 기본이 그렇잖아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거잖아요. 저는 요거 주역점을 쓰거든요. 주역점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태극기 아시죠? 태극기에 그네 가지가 이렇게 귀퉁이에 이상한 짝대기 기억나세요? 그게 건곤감리라고 하는 건데 주역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로 점을 쳐드려요. 오늘도 역시
이다 아니다 답변은 주역을 중심으로 할 거고, 그리고 뭐 흐름을 봐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야 한다거나 저는 네, 타로 카드 같이 해서 보겠습니다.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그냥 도구예요. 사주도 도구고 이런 것도 도구고, 저희가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인간사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늘에 돌아다닐 일들, 땅에 돌아다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제가 나중에 나이를 좀 더 먹으면 책도 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다고 방송하면서 재밌게 놀고, 이 방송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 제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 힘들게 해주시면 이 방송 퀄리티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할 겁니다. 아, 소피아님 감사합니다. 오늘 운영자 선정되셨어요. 네, 매 시간 올 필요는 없고 소피아님께서 방송 시간 맞을 때마다 오시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소피아님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실 텐데 저번 책방 매니저로 제가 선정해 드렸고요. 굉장히 고수분이십니다. 역학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자, 오늘은 어느 분부터 제가 상담을 해드릴까요?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소피아님은 숨은 고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 중 한 분이세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소피아님께도 개인 방송 언젠가 열려고 말씀 주세요.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 힐링 상담 하실 분 있어요? 자, 책방 매니저님들께서는 공지대로 처음 오신 분들께서 이 방 분위기 잘 모르시면 좀 안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신청 주시는 분들께 오늘도 선착순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노란색 보이시죠? 노란색 제 계좌로 해주셔도 되지만 여기 유튜브에는 슈퍼챗이라는 게 있어요. 슈퍼챗. 이 슈퍼챗 후원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후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달러 표시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통해서 하시면은 1등으로 접수가 되실 거고요. 총 3분까지 제가 받을 거예요. 금액은 상관없어요. 금액은 뭐 꼭 얼마 이상이다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금액이 공개가 되는 거니까. 지금 뭔가 알람이 떴습니다. 잠시만요. 아, 김희경님 감사합니다. 지금 10,000원 후원 계좌이체로 들어왔어요. 1등이에요. 자, 1등은 김희경님입니다. 여기 제가 쳐드릴게요. 실명을 살짝 가려서. 자, 감사합니다. 어떤 거 할 거예요? 어떤 거? 이경님 찬찬히 적어주세요. 그리고 두 분 남았습니다. 2등, 3등 주실 분도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유튜브로 주셔도 되고, 위에 노란색에 있는 저 계좌로 주셔도 돼요. 그리고 세 번까지 딱 되면은 저는 커트 할 거예요. 아,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직장을 옮겨야 할까요? 무슨 일 있으시구나. 아, 네. 관리자는 못한다 이런 거 없어요, 소피아님. 소피아님도 얼마든지 참석 가능하세요. 참여 가능하세요. 자, 그럼 김희경님 제가 먼저 봐드릴게요. 1등 김희경님. 직장 변동 옮겨야 할까? 어떤 상황 설명은 따로 안 주셨어요. 그냥 제가 한번 볼게요. 직장을 옮겨야 하는지 아니면 버텨야 하는지. 지금 상당히 좋지 않으시겠죠? 다들 모두 힘듭니다. 한번 볼게요. 네, 내년에도 저희가 좀 힘든 일이 배치가 돼 있어서 올려볼게요. 잘 보이시죠?
자, 점사 나왔고요. 이것도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희경님 지금 나왔는데 잘 보이게 제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처음 나온 거고 뒤에 동그라미를 제가 이렇게 적은 게 지금 현재 변화된 괴의 모양인데 그 일단 단답을 드리자면 옮기지 마세요. 그냥 계셔야 돼요. 만약에 옮기시게 되잖아요. 옮기시게 되면 지금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답으로 그냥 드릴게요. 옮기지 마세요. 그냥 여기 직장에 계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옮기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느냐 요 두 가지 선택 중에서 굳이 옮겼어요. 굳이 옮겼다면은 조금 더 안 좋아지시고 지금보다 그냥 버텼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옮기지 마세요. 잠시만요. 지금 또 뭐가 알람이 왔는데요. 아, 네. 깔롱깔롱님 지금 이동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000원 계좌이체 지금 들어왔고요. 네. 한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깔롱깔롱님은 질문 적으시면 되고, 희경님은 제가 변화를 한번 좀 봐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냥 이렇게 단답으로 제가 드리긴 했는데, 요거 흐름을 잠깐 좀 봐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올해 흐름이에요. 올해 직업적인 흐름.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제가 그냥 들여다볼게요.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너무 많은 게 오픈되면은 희경님이 또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도움되는 이야기만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열었는데요. 안 옮기시는 게 맞는 게 지금 요거 보이세요? 약간 빛반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희경님 현재 상태거든요. 희경님께서 그 현재 직장에서 옮길까 말까 하는 것은 괴롭고 힘들다기보다는 지금 방황한다는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비전도 보이지 않고 다른 직장으로 만약에 옮기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현재 상황보다 이 상황을 피해서 가는 거지 여기서 내가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직장으로 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약간 반포기 상태예요. 이거 잘 보이세요? 약간 손을 놨어요. 현재 직장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있어요. 손을 놓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타개책조차 내가 뭔가를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조차 다 포기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현재 고립되어 있으세요. 잘 안 보이시죠? 현재 직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고 계신 부분, 그리고 마음 터놓고 지낼 사람 없는 거, 그리고 현재 직장 상황에 대한 부분도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디테일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 내가 나를 고립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 잠도 잘 오지 않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살기 싫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근데 다른 곳에 간다는 것도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업종으로 가고 싶고 5년 뒤에는 어떻게 살고 싶고 10년 뒤에는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큰 비전과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냥 하늘한테 맡겨놓은 거죠. 근데 하늘은 절대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희경님은 꿈이 있어요. 꿈이 있는데 현재 지금 직장이 땅속에 묻혀있는 장독대와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지금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고 싶은데 현실과 내가 꿈꾸는 부분이 너무 상반되어 있는 거죠. 괴리감이 심한 거죠. 그러면 정신을 조금 차리시고 기다려야 하는 거고 지금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무슨 일인지 그리고 현재 이 상황에서 나아지려고 하면 어떤 것을 내가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갈 곳을 정하시는 게 맞아요. 올해는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돼 있어요. 올해는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시고 점검하시고 어떻게 가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쫙좀 가다듬어야 하는 해가 되는 거예요. 이직하시는 해가 아니에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상황 설명 전혀 안 주셨는데도 제가 이 정도로 지금 풀어서 드렸어요. 네, 힘내시고요. 그럼 깔롱깔롱님 질문 주시겠어요?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은 지금 현재 자리가 하나 남았습니다. 오늘은 요세 번째 분까지 하면 커트할 겁니다. 네, 희경이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버티세요, 오늘은. 네, 감사합니다. 기운 내세요. 깔롱깔롱님은 지금 질문 치고 계신 거죠? 좀더 기다릴까요? 아, 네, 지금 올라왔어요. 볼게요. 힘내세요, 희경님. 이렇게 웃음 표시 주셨고요. 저는 직업이 있긴 한데, 사주와 타로를 배워도 될까요? 배워도 직업으로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직업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네. 지금 알람이 왔고요. 3등. 3등 소피아님이에요. 지금 15,000원 후원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신규 신청은 오늘 여기서 끝낼 거예요. 이제 더 오늘, 지금 이 방송에서는 안 받을 겁니다. 대신에 한 2, 3일 뒤에 제가 또 방송 열게요. 오늘 신규 신청은 마감됐습니다. 깔롱깔롱님 질문 주신 거 볼게요. 일단 제가 좀 적고요. 사주와 타로. 턴업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혹시 일전에 비슷한 질문 주신 적은 없으시죠? 중복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보신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열어볼게요. 네, 소피아님은 질문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호명 드릴게요. 아, 그래요? 중복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왔고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연습장에 제가 적은 것 중에서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은 부분 보이시나요? 이게 진이래라고 하는 갠데요. 현재는 사주나 타로 쪽으로 내가 배워도 다시 원위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현업 쪽으로 가기는 내 실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혹은 아직 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깔롱깔롱님께서 이쪽 세상을, 이쪽 역학이나 이 현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쪽 시장에 대해 겁을 좀 먹고 계신 게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사주나 타로를 본격적으로 배워서 이쪽으로 하게 된다면 더 놀랄 일이 좀 있어요. 차근차근 밟아서 가시는 단계로 해서 이렇게 본인이 현업으로 개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깔롱깔롱님께서 가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거금을 들여서 교육 과정을 등록을 하셨다거나 선생님을 정해서 배우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뭐 나는 공부하고 있는 책이나 선생님이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독학으로 쭉 베이스를 까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 별별 손님들이 다 오시거든요. 이분들하고 트러블이 좀 예상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사람에 대해서 좀 카리스마도 좀 있어야 되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좀 강한 카리스마 그리고 강한 이쪽으로는 재능도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상담이다 보니까 화술도 중요하거든요. 눈치도 빨라야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유도리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깔롱깔롱님께서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갈 수는 있는데,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내가 돌을 닦겠다.
근데 돌을 닦으면 뭐 10년, 5년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고 중간에 한 3년 정도 하다가 파산하는 거죠. 속세로 들어오는 거죠. 그것처럼 사주 타로를 하시더라도 중간에 잠깐 쉴 수도 있고, 1년 하다가 접어요. 접고 이제 일반 직장을 다녀요. 그러다가 또 이쪽으로 또 끌려오는 거죠. 그래서 또 하세요. 그리고 또 하다가 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사주 타로 했다가, 일반 직장 생활 했다가, 또 사주 타로 했다가, 일반 직장 생활 했다가, 이런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많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는 있지만, 꾸준하게 외길을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여기도 겪는지라고, 저기도 겪는지라고. 신중하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갈팡질팡하는 게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사주 타로 말고 조금 더 높은 공부가 있어요. 깔롱깔롱께서 하시면 참 좋은 공부인데, 그거 마음 공부예요. 설악, 영성, 마음 공부 쪽. 그쪽으로 가시게 되면 훨씬 더 본인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순한 역학으로 가셔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리는 마음 공부 쪽을 하셔서 더 높은 발전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떤 건지 아시죠? 뭐 종교를 가지신다면 종교 쪽으로 공부를 하셔도 되시고요. 영성 쪽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높은 쪽이에요. 그쪽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좀 개인적인 목표에서는 이 사주 타로 하시는 것보다 좀더 만족감이 높으실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이거는 타로로 흐름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주역으로 딱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괜찮으시다면 깔롱깔롱님 마음 상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들여다볼게요. 괜찮으시다면. 아마 이 범주에서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네, 아까하고 똑같은 걸로 볼 거예요. 제가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고민했거든요. 제 얼굴 안 나오게 하고 그냥 이렇게 손만 나오게 해서 주사위 던지는 거랑 타로 카드만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었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그냥 이게 손이랑 제가 가지고 노는 요 밑에 책상 부분만 이렇게 비추는 거 좋아요? 아니면 제 얼굴 나오는 거 좋아요? 의견 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 때 최대한 반영해 볼게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손만 비추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전문 타로 방송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 지금 나왔습니다. 깔롱깔롱님 흐름 나왔고요. 영적인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역시 제가 봤을 때도 사주나 타로 쪽 현업으로 뛰시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자기 갈 길을 잘 몰라요. 아까 첫 번째 분, 다른 분 상담할 때이 카드 나왔었거든요. 네, 깔롱깔롱님 같은 경우는 현재 자신의 진짜 나아가야 할 방향,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직업적인 부분에서 요거 잘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 깔롱깔롱님은 막 이걸로 돈을 벌고 싶다, 이런 마인드는 없고요. 본인의 아젠다가 뭐냐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 내가 즐거워지는 거. 뭐 매달 어떤 특정 목표치에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행복해지는 게 지금 삶의 목적이에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줄리아 로버츠, 옛날에 제가 봤던 영화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자아를 찾아서 멀리 떠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남자도 만나게 되고, 그것처럼 깔롱깔롱님도 지금 이 카드에 담긴 것처럼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곧 아마 떠나실 것 같거든요. 오, 지금 이 카드는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카드인데, 잘안 보이죠? 빛반사가 있네요. 이게 지금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큰 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큰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죠. 솔라 에너지라고 하죠. 대자연의 큰 에너지. 여기에 대한 갈증이 상당히 큰 분이세요. 그리고 기감이 굉장히 예민한 분이세요. 깔롱깔롱님은 그 직관이라고 그러죠. 촉이라고 하죠.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세요. 이상한 에너지를 느낀다거나, 이상한 어떤 소리를 듣는다거나. 근데 거기에 너무 빠지시면 안 돼요. 조금 초점 맞는가? 아, 맞다.
마음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수련을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욕망이 좀 커요.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뭐 힐링해준다, 이런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아젠다, 본인의 목표, 지금 현재 현생에 태어날 목적, 이것이 조금 더 발달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추구하는 길로 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카드도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공부를 하면서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저와는 조금 다른 길을 가실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죠. 소피아님 준비되셨습니까? 어떤 거 봐드릴까요? 아, 병원 일을 하고 계세요, 깔롱깔롱님은. 그러면 지금 일단 업종을 유지하시고, 사주나 타로 쪽은 그냥 좀 취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너무 빠지지는 마시고. 사람들 일단 힐링해주는 일은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직업적인 부분에서 좀 방황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생활비 버는 일은 병원 쪽 일을 하시는 거 계속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주 타로 쪽은 현업은 아닙니다, 제가. 자, 소피아님 질문 올라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잘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소피아님의 질문이네요. 자, 그러면 소피아님 것도 제가 볼게요. 전혀 다른 일을 하시게 돼요. 잘할 수 있어요. 역시 주역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뒤로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점이 좀안 맞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지금 주사위 나왔고요. 자, 두 가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주역으로 제가 봤는데, 초점이 잘 맞나요? 현재는 자신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일을 맡겼을 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현재 나온 개는 쥐화명이라고 해서 땅 아래에 나의 태양이 진 상태고, 현재 자신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무를 맡았다는 것은 산화비라는 괴로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산화비가 뭐냐면, 화는 나의 태양이 현재 지금 숨겨져 있는 부분이고, 산이라는 것은 멈춰 있는 부분이지만, 산화비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통해서 내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주변에 나의 이 재능, 지금 현재 새롭게 시작한 일 자체가 굉장히 빛날 거예요. 근데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잘해낼 거예요. 잘해낼 수 있고, 현재 상황만 보지 마시고, 현재 내가 일을 할수 있을까? 못하는 거 아닐까? 실망을 주지 않을까? 여기 너무 빠지시면 안 돼요. 주역으로 봤을 때는 산하비는 위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하고 소피아님께 이 일을 던져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맡은 일에 대해서. 그래서 충분히 역량이 된다고 외부에서 평가를 거친 다음에 이 직무가 내려진 거지,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던져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하드한 일이 들어올 거예요. 이거 말고도. 새로운 직무 외에도 점점점 확장을 하셔야 되고, 그거를 버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관의 무게를 견딘다고 그러죠. 일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더더더더 많아질 거예요. 자, 그럼 흐름을 한번 볼까요? 아, 그러시구나. 굉장히 높은 분을 지금 모시게 된 거죠. 그분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아요. 따로 이제 배경 설명은 안 해주셨는데, 아니요, 안 맞진 않아요. 근데 이걸 안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들어오는 일은 여기 지금 출발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남들이 봤을 때, 와, 저런 일도 할줄 아네? 이런 일들이 쏟아질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하셔야 돼요. 군소리 없이 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미 전환기를 맞으셨거든요, 소피아님 같은 경우는. 자, 흐름 한번 볼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어차피 거쳐야 돼요.
우리 어떻게 지냈어요? 중고등학교, 대학 과정. 그거 다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엄두 나세요?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되고 버텨야 하는 과정들이에요. 그것처럼 소피아님께서 지금 맡은 일들은 분소리 없이 해내셔야 되는 일중 하나예요. 오늘 비슷한 카드 엄청 많이 나왔어요. 되게 재밌는 거 나왔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정할게요. 까다롭거나 하진 않고 좋으신데 제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은근 같이 일해보시면 부딪히는 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거 소피아님 상황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이거 첫 번째로 나왔어요. 이 카드가. 나무가 지금 머리 위에서 아이고 골치야, 아이고 두야,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하나 혼자서 지금 세상 다 사는 것처럼 카드도 지금 보면요 막 인상 쓰고 있죠. 도망가고 싶어하죠. 근데 도망 못 가요. 앞으로 엄청 많은 일들이 산지에 들어올 거고 그럴수록 점점점점 본인은 빠져들 거예요. 일다 하셔야 되고 당분간은 말씀드렸지만 악순환. 내가 이 일을 못할 거라 생각하고 버겁다, 나랑 안 맞다, 자꾸 느낌대로만 상황 판단하시게 되면요. 들어오는 일들이 다 지옥이고 지금 출퇴근하는 직장이 도살장이 될수 있어요. 혼자서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자, 세 번째 카드부터 슬슬 전혀 새로운 이미지들이 또 나옵니다. 이게 세 번째 카드거든요. 소피아님은 현재 직장에 대한 불만도 많지만 이 직장이 앞으로 인생을 엄청 다르게 만들어줄 거예요. 곧 다른 다리를 잡아서 건너가실 건데, 아직 좀 멀었어요. 좀먼 미래거든요. 그먼 미래에 대비해서 지금의 과정들을 견디셔야 해요. 날개가 보이시죠? 날개를 닫아줄 사람이 지금 와 있어요. 그분일 수도 있고, 지금 모시게 된 사람. 아니면 곧 이분 말고 또 다른 일이 넘어올 텐데, 그 일과 연관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곧 날개를 달고 날아오실 분이에요. 소피아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소피아님이 고수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카드에도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차크라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분이시고 일반 생활도 물론 잘 하시지만 본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 영적인 아젠다가 굉장히 확고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생활을 못하도록 외부에서 놔두질 않아요. 생활비를 잘볼수 있도록, 직장 생활 탄탄하게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영역에서 도움의 손길이 들어옵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서 올해는 버티셔야 하고, 이 직장에서 단단하게 끈을 여미셔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오는 일은 거절하지 마시고, 견뎌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엔 네 번째 카드예요. 아,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카드인데, 보시면 이거 알 보이시죠? 아까 다른 분 상담할 때도 나왔던 카드예요. 잘 가고 있어요. 손이 지금 몇 개예요? 손이 6개가 튀어나와 있죠, 이 카드에서. 엄청 일이 많죠? 아마 하반기 때는 일이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여름하고 가을이 피크예요. 엄청 바쁠 거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뭐 그런 말 자체가 쑥 들어갈 정도로 일에 푹 빠지실 거예요. 징징댈 시간도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카드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카드인데요.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부서를 연상을 시키는 것 같은데 현재 일하고 있는 파트 말고 다른 쪽에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제 그걸 직장으로 하면 스카웃제의 비슷한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지? 근데 그거보다 좀더 좋은 쪽이야 라고 땡겨가는 거죠. 이게 하반기에 들어요. 이게 아마 12월 달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피아님께서 좀 갈등을 하실 것 같거든요. 아,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보수는 이 정도고 대우는 이 정도로 받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일하게 되면 내가 좀더 발전이 있다. 그리고 기도하셨던 일이 드디어 풀려요. 지금 뭔가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게 12월 넘어서 이루어져요. 12월 거의 하순 때. 무슨 일인지 나도 몰라요. 그냥 이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 주역에서도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 주변에 내가 자랑하고 싶어질 만큼 내가 빛나는 거죠. 그게 하반기에 들어와요. 그래서 버티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 세 분? 제가 차례차례 이렇게 쭉 주역이랑 타로랑 같이 말씀드렸는데, 아까 김희경님, 깔롱깔롱님, 소피아님 이렇게 순서대로 받으셨잖아요. 근데 좀 의문 나거나 이해 안 되셨던 거 있었어요? 세분 중에서? 없었어요? 소피아님은 이해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상사가 본인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거 한번 볼까요? 이거 조금 다른 걸로 제가 볼게요. 주역으로도 볼수 있긴 한데, 그냥 요거 마음 상태를 봐야 될것 같아서, 홍보한 걸로 볼게요. 따로로. 네, 나왔습니다. 좀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잘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 상사님은, 그 상사분 같은 경우는, 소피아님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초반에. 그냥 여러 명의 많고 많은 다수 중 하나. 그냥 티가 잘안 나는 사람? 조용한 사람? 색깔이 없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별 기대도 하지 않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상담하고 있어서 죄송해요. 제가 인사 늦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 보이시나요? 상사님이 보는 소피아님의 모습인데요. 이게 겉으로는 차갑게 표정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고 일에 있어서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건 있는데, 속에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특히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좀 유리 같다는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한테. 그래서 이분이 윗상사임에도 약간 소피아님이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편하진 않다는 거죠, 그분 입장에서. 괜찮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이에요. 이게 세 번째 카드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소피아님하고 같이 일을 할때 위에 상사가 볼 때는 일도 잘하지만 일을 상당히 즐긴다. 일을 상당히 즐겁고 또 이런 프로페셔널한 면이 좀 많이 두각이 돼서 아, 일 잘하네. 일을 즐기고 있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평가가 좋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네 번째 카드. 짠. 이제 좀잘 보이시죠? 조금 가까이 갈게요. 항상 바쁘게 지내고, 그리고 소피아님이 일을 수동적으로 하시는 타입이 아니라 만들어서 해요. 예전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다시 낸다거나, 좀더 자료를 좀더 효율적으로 조직에서 운영하기 쉽도록 그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보일 것 같아요. 상사분 눈에. 굉장히 유능한 직원이란 뜻이죠. 좋은 평가입니다. 아, 진짜? 아, 상처를 아시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아, 상사님이 그걸 알아요.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보여요. 괜히 상사겠어요? 보이시죠? 소피아님이 이야기를 안 해도 소피아님 얼굴에 다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게 다섯 번째 카드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회사가 같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상사 눈에 봤을 때는 회사 밖에서도 뭔가 엄청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뭔가 커뮤니티라는 운영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키우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알고 싶다. 조금 더 궁금하다. 이 불꽃은 지금 보시면 탐구의 불꽃이에요. 그리고 또 같이 일하고 싶다는 느낌은 제가 마지막 카드를 보고도 이제 또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마지막 장이거든요. 여러 명이 지금 같이 팔을 벌리고 서로 손을 맞잡고 있죠.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상사님이 이 직장에서만 계실 것이 아니라 이 조직 말고 다른 조직으로도 확장이 될 수가 있고 기회가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소피아님과 함께 일하고 싶다. 내가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이 사람은 내 사람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키우고 싶다. 요런 느낌이 좀 드실 것 같네요. 상당히 좋은 카드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이거를 단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두 번째 나왔던 거 있잖아요. 성과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너무 완벽하려고 애쓴다? 그거는 상사님 눈에 이미 빤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연장자라 생각하시고 어깨를 좀 빌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분은 그걸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시간 잡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앞으로 이런 형식으로 지금 화면 구성은 조금 정신이 없을 텐데 제가 처음이라 저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좀 더 예쁘게 화면을 좀 구성을 다르게 해볼게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주말인데 힘내시고요. 다음번에는 밤방송으로 한번 해볼게요. 밤 10시? 밤 10시쯤 할 거고 커뮤니티 거기 탭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밤 10시인데 무슨 요일날 하겠다 이렇게 딱 올려놓겠습니다. 아마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월수금은 수업이 밤에도 있어서 그때 빼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밤 10시쯤 그 이틀 중 제가 하루 선택해서 공지를 미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